이른 아침부터 물고기들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놀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거리감은 좋은데 방향이 좌측으로 왔네요. 자, 2타 도전해 보겠습니다. 러프에 볼이 빠졌을 때 찍어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클럽은 짧게 잡고 볼의 위치는 오른쪽 바깥쪽에 두고 찍어치겠습니다. 클럽은 견고하게 짧게 잡고 툭! 페어웨이에서도 러프에 빠질 때가 있죠. 자, 찍어치기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오늘처럼 이른 새벽 아침, 아침 이슬 있을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은 뭘까요? 맞습니다. 볼 클리너입니다. 이 볼 클리너로 공과 클럽 헤드를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D9홀 홀인원 지정홀인데요. 제가 한번 홀인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볼로 홀인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빈 스윙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자, 홀컵을 향해 출발. 두 번째 볼도 티샷 해보겠습니다. 자, 홀컵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홀인원은 실패했는데요. 2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타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2타 성공! 이곳에 새로운 퍼팅장이 생겼습니다. 홀컵 두 개를 넣어서 만들어놨는데요. 150m 롱홀 티샷도 한타, 1m 퍼팅도 한타인데요. 저희가 퍼팅 연습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럼 오늘부터 5분, 10분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퍼팅 연습하는 습관 한번 길러보신 건 어떠실까요? 저와 같이 한번 연습해보실까요? Let's go!
왔는데요. 오늘 지금 당장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